안녕하십니까. LS증권 리테일 사업부를 맡고 있는 윤주호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리서치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젠 리테일 사업부를 맡고서 더욱더 많은 투자자분들에 다가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쁜 마음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인상이냐 인하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죠. 저는 더 이상 금리 인하를 미루기는 쉽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금리를 인하해야 경기 침체가 오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감속하고 있는 미국 경제를 그래도 버팀목이 돼줄 수 있는 금리 인하기 때문에 내릴 거로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많은 경우에 금리가 뭐냐 하는 질문을 하는데 결국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금리는 돈의 공급이고 경기는 돈의 수요다. 이 두 문장을 같이 대칭시켜 놓은 거는 결국 금리가 여러 가지 공급을 얘기하지만 경기, 돈의 수요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더 이상 금리를 내리는 건 미루기 힘든 이유는 저번에 파월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고용 지표도 약간 슬로우해지고 있고 미국 경기도 뭐 전체적인 GDP는 잘 나오고 있지만 여러 부분에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인플레도 잡혀가고 있고 그러한 연유로 해서 결국 미국은 9월에 금리를 낮추고 오히려 관건은 9월에 금리를 25p 낮출 거냐 빅 스텝으로 낮출 거냐 몇 번이나 더 연속해서 낮출 거냐 시장의 관심은 그렇게 전환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경기가 좀 부진해질지 모르니 미리 보험성으로 인하하겠다는 게 있고요. 지금은 그 보험성 인하죠. 근데 지난 미국의 금융 역사를 보면 항상 경기 침체는 예고 없이 갑자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고용 지표는 항상 후행적으로 부진해져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고용 일자리도 좀 줄고 있고 퇴직금 수도 줄고 미국은 고용시장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일자리 수요가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머지않아 미국의 고용시장이 많이 냉각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결론 좀 말씀드리면 무조건 물가가 낮춰서 금리가 낮아서 비용이 낮아진다. 금리가 낮아지니까 모든 게 더 유동성 풀려 좋아질 거다. 이런 논리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현재는 보험성 금리 인하로 시작하지만 이게 어떤 경우에는 경기 침체 인하로도 갈 수 있다. 저는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과거에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되게 안 좋은 신호다 얘기를 했었어요. 당연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은행이 상당히 자금 조달이 힘들어질 것이고 글로벌 경제 전반에 힘들어질 것이다. 근데 우리가 금융 역사에서 얻는 교훈은 역전됐을 때가 아니라 역전이 해소됐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역전이 해소가 어떻게 되는 거냐? 언제 하냐? 아주 간단합니다. 단기 금리가 빠르게 내려와야 역전이 해소되겠죠. 장기 금리는 경기를 나타내지만 단기 금리는 뭐냐? 현재 정책 금리다. 연준이 정책을 내리면 주시장이 안 좋은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라서 다른 표현은 당단기 금리 역전 해소 국면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언제 연준이 금리를 내렸냐? 노동 수요가 약화됐을 때. 뭐 최근에 보면 구인율이 막 급감하고 있고 이직률도 떨어져. 원래 미국은 고용시장이 되게 자유로우니까 이직해서 바로 딴 데 갈 수 있으면 이직률이 올라가겠죠. 그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과거에 연준의 샴이라는 경제학자가 얘기했던 샴 규칙이라는 거 요즘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최근 12개월 최저 실업률에 비해서 3개월간의 실업률 평균치가 0.5%포인트가 높으면 경기 침체 신호다. 이건 진짜 예외 없이 다 맞았었거든요. 근데 현재 0.43이에요. 근데 멀지 않아 실업률이 좀 더 올라갈 여지 많아졌잖아요. 실업률 좀만 더 올라가도 바로 샴 규칙에 따르면 경기 침체 진입 신호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가능성 때문에 금리 인하가 주시장에 부정적인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지금 분위기는 금리 낮추면 다시 유동성이 늘어나서 주시장을 엄청 올릴 거야 이런 기대가 높지만 지난 금융시장의 역사에서 바라봤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좋은 신호로만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인과 추론도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